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 전공 중인 박대웅이라고 합니다. 전기공학도가 취업을 위해서는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이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생각하여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락 교수님들의 체계적인 강의 덕분에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전기공학 전공이기도 했고 배우락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서인지 필기는 너무 쉽게 느껴졌습니다. 실기는 2001년에서 2014년 기출만 풀고 응시를 했는데 이번 19년도 1회 시험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락 교수님들의 강의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을 등록하여 답변을 받아서 완벽히 체화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응용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의 경우 배우락 교재에 이미 필요한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따로 필기하거나 할 필요 없이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필기보다는 실기 공부에 더욱 힘을 쏟았는데 2001년에서 2014년 범위의 기출만 공부한 이유는 본 공부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훑어보았을 때 이 범위 안의 문제가 다소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기출 문제를 완벽히 하자는 생각으로 14개념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하루에 최소 2회 이상 문제를 풀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제는 해설을 보지 않고 풀어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다음 회차 기출을 풀 때 다시 나와도 풀지 않고 나오지 않았던 문제에 집중하여 푸는 형식으로 공부하였더니 단기간에 끝낼 수 있어서 다른 공부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상적인 교수님은 최한호 교수님입니다. 기계의 기본 개념을 원리부터 납득이 가게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고 실제 전기기기를 가져오셔서 강의 시간에 보여주시는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매 극당 자속을 강조하시면서 매 극당이라고 하셨는데 배우락 강의를 듣는 다른 친구들과 매 극당 하면서 재밌게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한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정확히 짚어주시는 강의 덕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합격한 선배로서 후배 학습자들에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 시험까지 한 달가량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학교 공부도 병행해야 해서 포기하고 2회차에 도전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촉박해지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중력이 생겨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역 이용하여 단기간에 집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